네, 반갑습니다. 도드튜브입니다. 구독자님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월요일까지 휴무이다 보니 조금은 편안한 일요일인데요. 달콤한 연휴 행복 가득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며칠 전이었죠. GMC의 캐니언의 풀체인지 무드리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GMC는 최근 국내 문의에 시에라, 드날리를 첫 선보이며 쉐보레, 캐딜락에 이어 국내 GM의 세 번째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특히 GMC는 대형 RV와 픽업트럭이 주력인 만큼 국내 출시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도 픽업트럭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주류를 이루기엔 중형과 준중형 SUV 시장의 인기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거기다 GMC 시에라 드날리는 국내 도로의 주차 상황과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전장만 5,891mm로 6m에 근접하였고 전폭은 2,068mm로 2m가 넘는 실로 괴물 같은 사이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출시 재원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기본 사이즈가 있기에 국내 출시 재원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듯한데요. 거기다 국내 출시의 시에라는 최상위 트림인 드날리이기에 가격대 역시 9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그리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GMC의 캐니언의 경우는 중형 픽업트럭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이즈와도 비슷하고 가격대 역시 4만 달러 정도로 하나로 약 5,200만 원대입니다. 물론 이미 쉐보레 콜로라도가 국내 무대를 밟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GMC의 캐니언이 당장 국내 무대를 밟기에는 콜로라도와 라이럽이 겹치다 보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GM 코리아의 실적 추이 역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적자를 보고 있기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대중성이 좋은 모델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캐니언의 국내 출시도 전혀 0%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도 시에라보다는 캐니언이 국내 무대에 들어오는 게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쉐보레와 라이럽이 겹치지 않는 시에라부터 국내 무대를 밟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역으로 GMC의 시에라와 겹치는 쉐보레 실버라도 역시 당분간은 국내 무대 진출은 어렵겠네요. 뭐 여하튼 국내 무대를 희망하는 GMC의 캐니언의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C의 캐니언의 풀체인지 모델은 쉐보레 픽업트럭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같은 라인업이라 해도 GMC만의 뭔가 웅장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마초 같은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현행 모델 대비 전폭이 10인치 이상 더 늘어나고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그 웅장함은 한층 더 향상이 되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GMC의 픽업트럭의 매력은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엄청난 사이즈의 GMC 영문자 레터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GMC 픽업만이 가진 고유의 매력 포인트이죠. 거기다 캐니언 84 엑스트림은 일반 모델 대비 지상고를 높였고 33인치 머드 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하여 얼핏 봐서는 중형 픽업트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웅장함을 선사하였는데요. 이84 엑스트림은 멀티매틱 DSSV 쇼크업 소바, 하브 언더커버, 바하 주행 모드, 접근각 36.9도, 이탈각 25도, 돌파각 24.5도 등을 제공하며 오프로드 특성화에 더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GMC의 신형 캐니언의 파워트레인은 2.7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314마력과 최대 토크 59.4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또한 픽업트럭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최대 견인력은 3,493kg이며 최대 적재 하중 역시 744kg을 갖췄습니다. 거기다 새롭게 디자인된 트렁크는 다양한 폭격과 방수 보관함이 포함되어 어떠한 화물도 안전하고 손쉽게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기본 트림인 엘레베이션과 84 모델이 8인치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가 적용되었고, 데날리와 84X 모델은 11인치 클러스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양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한 11.3인치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되며, 데날리와 84X는 6.3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84X는 전용 세라믹 화이트 가죽 시트 역시 제공된다고 하네요. 신형 GMC 캐니언은 보행자 감지, 액티브 차선 제어, 자동 비상 제동, 전방 충돌 경고, 오토 하이빔,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비상 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옵션으로 사각지대 어시스트, 후방 보행자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HD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 하부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GM의 레벨 2 수준인 슈퍼 크루즈 핸즈프리 시스템 역시 기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2023 GMC 캐니언은 2023년 초 미주리주 웬치빌에서 엘레베이션, AT4, 데날리, AT4X가 4가지 트림이 생산될 예정이며 가격은 약 4만 달러 하나로 5,200만 원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꼭 국내 무대에도 GMC 캐니언의 출시를 저울질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GMC의 중형 픽업 트럭인 캐니언의 풀체인지 최초 공개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